4월 25일 현재 미 전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92만 4,576명에 사망자는 5만 2,782명, 그리고 치유된 사람은 9만 9,34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체적으로 감염 속도가 둔화되며 10여 개 주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고 비즈니스를 재개토록 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조지아주의 경우 체육관, 헤어, 네일살롱, 마사지 테라피 등이 지난 24일 현재 문을 열도록 허락한 가운데 종교 집회가 주말인 25, 26일에 그리고 식당과 극장이 토요일인 27일에 다시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주요 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캘리포니아의 경우 개빈 뉴섬 지사는 자가격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비즈니스 재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난주 발표한 가운데 샌디에고 시는 해변의 피어와 보행로, 주차장을 폐쇄한 가운데 일출 후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것을 전제로 27일 개방키로 했다. 플로리다주 론 데산티스 주지사는 비치를 다시 오픈하는 결정을 시에 이름하면서 제한된 시간에 산책과 바이킹, 낚시, 수영 등을 허용하는 가운데 사라토사 비치가 제한된 규정으로 27일 재개된다. 한편 세계적 관광지인 올란도의 디즈니 월드를 비롯해서 해외 시설들은 내년인 2021년 1월까지 재개방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애나하임의 디즈니랜드도 본사에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폐쇄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획기적인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비의학적 치료 방법이 난무하며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전문가들은 물론 백악관 바이러스 통제 태스크포스와도 이견을 드러내면서 바이러스 대처에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주장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의 효능이 임상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소독제의 인체 투입과 햇볕 등 자외선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또다시 논쟁이 일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백악관을 대신해서 이와 같은 햇볕이나 자외선의 효과를 주장하며 그러나 햇볕이나 열이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이번 여름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지침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데니스라고만 이름을 밝힌 캔사스주 동북부의 70대 은퇴 농부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편지와 함께 N95 마스크 5개를 우편으로 보냈다. 몇 년 전까지 옥수수와 콩 농장을 운영했던 데니스 씨는 농장 일을 할 때 사용하던 마스크 가운데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N95 마스크가 5개 남아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한 뉴욕의 간호원과 의사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편지에서 밝혔다.